왜 네. 표지인물로 기시다를 타임지에서 네. 선정했을까요? 네. 아무래도 기시다가 네. 이제는 그 평화주의의 그 수십 년간의 그 정책 기조를 완전 탈바꿈해서 예, 군국주의의 대국을 지향한다는 예, 네. 그런 그 표지인물 뉘앙스. 사진도 있나요? 예, 네. 그렇습니다. 네, 네. 지금 예, 그 기시다의 선택이라는 아. 예,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Japan's Choice라고 그랬네요. 예, 네, 그 하단 그 작은 글씨에 보시면 기시다가 네. 예, 이전에 그 평화주의를 지향했던 수십 년간의 정책 기조를 뒤엎고 네. 군국주의를 원한다, 군사 대국을 원한다라고 예, 직접적으로 아. 예, 좀 보도를 하고 있고 기시다의 인터뷰 내용을 직접 담고 있어서 예,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저게 그러니까 미국이 역사가 있거든요. 과거에 구한말 때 우리나라 대한제국 시대에 그 가스라 테프타 밀약을 해줘서 한반도를 네. 일본한테 넘기고 네. 그러면서 다 봐줬지만 결국엔 일본이 나중에는 그 하와이 침략을 하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거든요. 네. 미국의 역사 그런 거 알고 있을 거예요, 지식인들이. 네. 그러니까 기시다가 지금 하는 게 결국은 누굴 겨냥하느냐. 군사대국으로 간다. 그 네. 칼날은 결국 미국한테 갈 것이다. 네. 뭐 그런 거 아닌가 저는 해석합니다. 예, 네. 네, 그렇습니다.